K2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앞으로의 해결 과제를 짚어보는 시민보고회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끄러워! 수십 년 공황소음에 시달린 울분과 K2 이전의 염원을 담은 구호가 강당을 가득 채웁니다. 대구 동구와 북구 주민은 물론 비슷한 여건에 있는 광주와 수원 시민 100여 명도 군공항 특별법 제정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국방부 최고 실무자는 그동안 주민들의 희생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남은 절차에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생활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군공항 이전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서 여러 주민들의 고통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 국회의원들도 지난 10년의 험난했던 과정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다짐했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과 특별지원금 3천억 원 약속으로 이전을 성사시킨 경주 방패장과 특별법으로 18조 원을 투입한 평택 미군기지의 사례는 K2 이전의 좋은 모델로 제시됐습니다. 경주의 방패장을 옮겼듯이 평택의 미군기지를 옮겨듯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하자는 게 이 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대구시는 K2 이전이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과제로 보고 후적지 개발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이 후적지를 어떻게 우리 대구 성장의 엔진으로 만드느냐 하는 과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후적지 개발 계획을 아주 좋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지를 선정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참가자들은 K2 이전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범정부적인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